주책이 조국 전 장관을 배신한 이인걸과 박형철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조국 전 장관님을 검찰이 작년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님을 기소를 하죠. 결국은 직권남용, 직권남용, 그다음에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하나 좀 따져봅시다. 처음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임명한 다음에 가장 먼저 벌인 사건이 뭔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이해도가 좀 높아야 돼요. 검찰이 처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다방면에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을 들고 나오죠. 8월 달에. 8월 달에 표창장을 들고 나오고 언론과 검찰이 수사 기밀을 어떻게 보면 흘리면서, 그렇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조국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울 때 끝까지 법무부 장관을 취임을 합니다. 그때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까지만 하고 적당히 덮으려고 그랬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검찰이 당황했던 사건이 사실상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과 여러 가지 사건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검찰도 자기네들이 이렇게까지 대책 없는 수사를 할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로 검찰이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려주고 그걸 받아쓰는 언론들이 조국 가족을 공격하면 그 누가 버티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조국은 중간에 낙마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했고 35일간의 많은 일들을 해냈죠. 그때 이제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니까 얘네들이 뭔가 표창장은 정경심 교수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창장 갖고는 조국을 더 이상 압박으로 카드로 삼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썼던 게 뭐냐? 갑자기 캐비넷에 있던 유재수 감찰 무마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표창장까지만 해서 낙마를 시키려고 하는데 취임까지 해버리니까 그때 부랴부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꺼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누가 고발했냐면, 2019년 1월에 김태우 감찰 반원이 했던 거예요. 김태우 씨 알죠? 지금 뭐 유튜브하고 뭐 저쪽에서는 뭐 양심 고백이라고 얘기했던 애.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찰 반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게 2019년 1월에 유재수가 사실상 다른 비리로 수사를 받으면서 의외로 자기가 살라고 자기 비리를 덮기 위해서 폭로한 게 바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1월이었는데 수사를 안 하고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표창장 사건에 힘이 떨어지니까 그때 부랴부랴 꺼낸 게 조국 장관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을 잡으려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꺼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검찰이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조국 장관 쪽에서는 이거는 정무적 판단이었다, 그렇죠?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과 세 명이서 회의를 해서 이거는 감찰 종료를 결정했다. 이거는 정무적 판단이다, 그렇죠? 민정수석이 할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검찰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한 지 소속 기관을 통보해서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이 판단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검찰이 조국 장관을 직권남용, 그다음에 그 권리행사 방해로 고소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례적으로. 그 당시에 청와대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검찰 영장 청구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기관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은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사, 왜 그러냐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감찰 특감반이나 이쪽에서는요, 어떤 거, 제대로 된그 수사권이나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연히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고, 이거를 정무적 판단을 했냐, 안 해, 이걸 정무적 판단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를 검찰에게 물어보는 자체가 웃긴 것이죠. 안 그래요? 오히려 민정수석실은 검찰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을 검찰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제 스토리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처음에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을 끄집어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빈약한 이론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때 유재수 사건을 끄집어내서 조국 장관을 엮으려고 했죠. 조국 장관을 엮으려고 해도 이게 뭐냐,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 사건이 검찰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구속한 뒤에도 그 수사를 마무리도 안 하고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계속 진행을 했고, 이게 여러분들 그 당시에 검찰들이 얼마나 그 잔인했냐면요. 여태까지 검찰에서 관례가 있습니다. 검찰에 어떤 관례가 있냐? 부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그쵸? 근데 동부지검,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은요,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국 장관님 구속, 우리 그때 기각 촉구 동부지검 앞에서 우리 그때 촛불집회 했었잖아요. 엄청난 잔인한 놈들이에요.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 있는데도 조국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동부지검에서 윤석열 사단은요, 조국 장관을 구속시키려고 구속영장까지 쳤던 놈들이에요. 그쵸? 진짜 이거는 구속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앞에서는 검찰의 관행도 무시됐던 거예요. 검찰의 관행도 무시됐던 거예요. 정말. 근데 여러분들을 그 당시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조국 장관이 이제 기각되고 나오면서 수사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길어지면서 조 장관을 엮을 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로 정경심 교수를 구속, 아니,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과 무슨 사문서 위조 이런 것들을 걸어갖고 구속을 시켰는데, 조국 장관을 구속시키려다가 실패를 하니까 얘네들이 시간을 끄는 거죠. 더 이상 엮을 게 없다라고, 결국은 처음부터 이 사건은 장관 사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의도다라고 하면서 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었죠. 그때 이제 더 이상 조국 장관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조국 장관의 님의 대응이 되게 좋았었죠. 어떤 대응이었냐? 묵비권을 3회를 계속 씁니다. 그렇죠? 묵비권을 썼어요. 그래서 검찰이 그 당시에 부를 때마다 그 무엇도 얘기 안 하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의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궁지에 몰리죠. 정경심 교수는 긴급하게 구속은 시켰지만 여기저기서 동양대 표창장 허점들이 나오고 말도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조국을 결국은 엮어서 같이 넣으려 그랬는데, 이때 검찰에게 굉장한 호재가 떨어져. 그 뭐냐? 사모펀드 문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문제는 검찰이 어떻게 보면 위기에 몰렸다가 가뭄에 담비 나듯이 사모펀드 문제를 끄집어내 갖고, 여러분들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를 끄집어냈던 이유는 조국 장관을 엮기 위해서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키려고 사모펀드 문제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 정경심 너를 파다 보면 부부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국 너도 이거에 엮여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모펀드는 조국을 잡기 위해서 꺼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보시면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은 이 사모펀드에 이제 목숨을 겁니다. 사모펀드에 목숨을 걸었다가 사모펀드 의혹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착수한 가장 큰 이유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보고받고 직접 지시했다라는 것은 뉴스타파나 그런 방송을 통해서 정설로 나와 있죠.
결국은 가족 사건이라고 몰아가면서 그 수사의 쟁점은 사모펀드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사모펀드에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사모펀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결국은 검찰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시키려고 했다라는 의도밖에 의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 사건도 궁지에 몰릴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 사모펀드 사건을 끄집어내서 조국 장관과 엮으려고 했던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정경심도 잡고 조국도 잡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됐기 때문에 사모펀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조국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일단 구속만 하면 그 당시에 동부지검에서 왜 조국 장관님을 구속영장을 쳤냐면 일단은 구속시키고 보면 사모펀드 수사에서도 그 다음에 쭉쭉쭉 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구속된 피의자, 왜 조국 장관을 여러분들 구속시키려고 그랬냐면 일단은 어떤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속이 되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방어권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제약을 받아요. 변호인 접견도 수시로 할수 없고 하루에 어떤 일정 시간밖에 못하니까. 이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청와대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가 2019년 1월에 고발했으나 10달 가까이 묵혀놨던 캐비넷 사건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아까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을 수사했던 이후예요. 그렇죠? 명백한 별건 수사였죠. 조국 장관, 아니, 얼마나 이게 검찰이 더러운 짓거리를 했냐면요. 이 유재수 사건은 진짜 별건 사건이었어요. 검찰이 처음에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그렇고 사문서 위조라고 하면서 정경심 교수를 고발을 해갖고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 캐비넷에서 갑자기 이그 별건 수사를 끄집어내갖고 여러분들 검찰들의 그 수사 방식이 하나가 그거래요. 일단 구속시키고 봐. 근데 본 사건 조국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모펀드로 엮어갖고 조국을 파렴치범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파도 이 증거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별건 수사로 일단 구속시켜놓고 본건을 수사하려고 했던 게 검찰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그 유재수 감찰 무마로 직권남용으로 일단은 구속을 시켜놓고 사모펀드 사건에 집중하려고 했던 게 검찰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이 감찰 무마 의혹 수사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사실상 어떻게 됐냐? 잘 보시면요. 지금도 뼈 아픈 게 있어요. 그뼈 아픈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인수위원회 하나 없이 청와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김태우 같은 특감 반원들이 성향을 파악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 사건은 김태우가 처음에 조국 장관을 고발을 했고, 두 번째, 민정수석실 간부들의 진술이 결국은 조 장관을 구속영장을 치게끔 만들었죠. 그 당시에 민정수석 비서관이 누구였어요? 반부패 비서관이 바로, 박형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인걸은 특감 반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검찰 출신들이죠. 이인걸도 검찰 출신, 박형철도 검찰 출신이었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좀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박형철이가 법정 증언이 결정적으로 조국 장관을 검찰이 직권남용, 감찰 무마로 구속영장을 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형철이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조국 장관한테 전화가 많이 와서 힘들다고 했다. 박전 비서관의 진술은 여태까지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감찰 종료는 합당한 거다라고 얘기했던 조국 장관이 말을 결국 검찰의 수사 방향을 틀게 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박형철이나 이인걸이 법정에 가갖고 그거는 우리 셋이 회의를 해서 민정수석실 안에서 한 명은 특감 반장 이인걸이었고 하나는 반부패 비서관이었는데 조국 민정수석과 셋이 회의를 했더니 이 사건은 우리가 수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이냐 아니면 해당 기관 금융위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의 직위를 해제시키는 게 맞는 것이냐 그 판단은 정무적 판단인 조국 장관이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조국 장관님은 이 판단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뭐냐? 이거를 검찰에 넘겨서 수사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현재 금융위에 있는 유재수를 사직을 시키고 이 사건을 종료시키느냐? 이둘 중에 하나는 본인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이 판단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박형철이는 반부패 비서관이었고 이인걸은 특감 반장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얘네들이 제대로 진술을 했다면 괜찮은데 법정에서 박형철이 뭐라 그러냐? 조국 장관에게 여러 가지 전화가 와갖고 굉장히 조국 장관님이 그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힘들어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외부의 청탁에 의해서 조국 장관이 사건을 종료했다라는 뉘앙스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조국이 외부의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힘들어했다. 이건 뭐야? 조국 장관이 외부의 청탁에 의해서 이 사건을 종료했다는 뉘앙스가 되기 때문에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조국 전 장관을 구속영장을 쳤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3자의 청탁에 따른 감찰 중단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어떤 법정 그 재판부가 할수 있는 뉘앙스를 준 거고, 그 결국은 검찰의 수사는 감찰 무마를 청탁적으로 밝히기 시작했고, 박형철 비서관은 진술은 조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에까지 타격을 주는 진술이었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전화 왔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에게 전화가 왔냐? 검찰의 수사 방향은 그래서 청와대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상황이 진행된 거고, 여러분들 제가 이 사건을 한번 쫙 짚어드린 거예요. 결국은 박형준 비서관의 그 사례는 이명박 때랑 오버랩이 돼요. 이명박 때 민정 2 비서관이 누구냐면 김진모 전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명박 때 김진모 전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명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정원에서 여러분들 돈 받았다는 게 나왔죠.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을 받아쓴 혐의로 이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됐는데, 그런 구속된 이후에도 윗선의 개입이 있었냐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을 하지 않고 김전 비서관은 끝까지 자기가 있다가 결국 자기 혼자 살고 나왔어요. 결국은 이 박형철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신자죠. 왜 배신자냐? 조국 그 당시에 민정수석은 박형철을 굉장히 신임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임을 했고, 근데 박형철이가 이제 배신을 하는 시기가 언젠지를 우리가 시점을 좀 보면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렇죠? 반부패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는데, 검찰의 참고인으로 나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청와대 직원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되면,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 직원들에게도 나 오늘 검찰 조사 받는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당연히 하는 게 맞잖아요. 안 해요? 공무원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오늘 어디 가면 나 오늘은 검찰에 참고인 진술하러 가야 된다. 이게 일상적인데, 박형철이가 동부지검 참고인으로 출석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대요. 이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박형철 비서관이 동부지검에서 검찰 조사를 맡은 뒤 청와대에 돌아오지 않고 바로 휴가를 냈대요. 그래서 검찰 소환이 됐었고 진술 내에 어떤 진술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 직원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형철 비서관은 사표를 제출한 뒤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청와대 직원들에게 내가 형사 책임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형철은 지난 2019년 12월 16일 사표를 냈고 결국은 후임으로 이명신 지금 이라는 변호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청와대는 박전 비서관의 행동에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청와대 직원이 검찰에 출두를 하게 되면 사실상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좀 주고받아야 되는데, 혼자 가서 검찰에 진술을 하고 돌아와서 휴가를 나가고 잠수 탔다가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는 알게 됐던 사건입니다.
이 박전 비서관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또 슬픈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윤석열 사단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형철이는 그쵸? 박형철이가 얼마나 나쁜 짓거리를 했냐면요. 결국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죠. 그쵸?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이 될때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박형철입니다. 왜 박형철이냐? 박형철은 윤석열과 단짝이 돼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예요. 박형철이가 그 당시에 국정원 대선 수사 팀장이었고, 댓글 팀장이었고, 박형철이 부팀장이었습니다. 근데 박형철과 윤석열은 나란히 좌천돼서 박형철은 옷을 벗고 변호사를 개업했고, 윤석열은 버티고 있었죠. 결국은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실 영전을 했죠. 그쵸? 그때 박형철도 같이 어디로 갑니까? 청와대로 들어갔던 거예요.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 밖에 있던 변호사 박형철은 왜? 검사, 현직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가면 여태까지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었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박형철은 다시 검찰직으로 복귀를 안 했냐면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인 정부고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검사들을 차출을 해서 청와대에서 근무시키는 것들을 연결고리를 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로 하고 있던 박형철은 청와대에서 부르기가 편했겠죠. 그래서 박형철이를 조국 장관의 바로 밑인 반부패 비서관에다가 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결국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은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이 박형철이가 결국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청와대는 박형철이가 이렇게 딱 있으면서 윤석열 사단들이 바로 중앙지검 주위에 모일 때 박형철이 엄청난 힘을 쓴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어떤 인사나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윤석열이 혼자 마음대로 못하는 일도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윤석열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윤석열 사단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윤석열 혼자만 그 당시만 해도 중앙지검장이기 때문에 어떤 청와대의 어떤 의중에 의지할 수 없던 상황이라서 당연히 민정수석실과 결국 반부패 비서관 청와대의 어떤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사단들이 계속 모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나중에 검찰총장까지 되고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그 당시에 청와대 분위기는요. 반은, 그러니까 주류가 윤석열에게 검찰총장을 신임해야 된다. 아니다, 윤석열 위험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키면 안 된다가 어떤 7대 3 정도였대요. 7은 윤석열은 우리를 배신할 사람 아니다. 그래서 7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켜야 된다가 한7 정도 우세였고, 3은 아니다, 윤석열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경계론이 있었대요. 이 윤석열 경계론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조국 장관인 거예요. 윤석열 경계론에 있던 윤석열 위험하다 경계에 있던 사람이 바로 조국 장관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윤석열과 결국은 이 박형철 조국 장관님이 박형철을 굉장히 신임했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조국 장관님이 박형철을 정말 신임을 했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박형철은 윤석열과 의리로 똘똘 뭉친 사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박형철도 고뇌가 있었대요. 조전 장관님의 신임과 윤 총장과의 인연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없는 처지를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형철은 조국 장관을 선택할 것이냐, 검찰의 선배인 의리를 선택할 것이냐 해서 결국은 검찰 선배와의 인연을 윤석열을 선택했고 결국은 박형철은 법정에서 그런 진술을 한 것이죠. 그렇죠? 이인걸도 마찬가지죠. 이인걸은 어땠냐?
여러분들 이인걸은 특감 반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민정수석실 안에는 반부패비서관 특감반이 있습니다. 다 민정수석실 밑에 있는 조직들이죠. 이인걸은 어떤 사람이냐? 조국 장관님이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될때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검찰이 기소하니까 이인걸 그 당시에 그 특감반장은 미리 먼저 나와 있어서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을 했었어요. 깜짝 놀라죠. 이인걸은 정경심 교수의 변호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국 장관님이 얼마나 믿었으면 본인의 와이프의 변호를 이인걸에게 맡겠겠어요. 근데 이인걸이가 언제 이 변호사를 사임계를 내냐면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고소고발 될때 변호를 맡았었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정경심 교수를 11월에 기소를 하니까 갑자기 사임계를 내요. 검찰이 기소를 했으면 더욱더 싸워줘야 되는데 고소고발 대응할 때는 변호인으로 방어를 해주면서 있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 이인걸이 사퇴를 해요. 사임계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인걸이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냐? 그 사인계를 내기 전까지만 해도 박형철도 처음에 검찰에서 진술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박형철도. 그러다가 갑자기 나중에 그 청와대에다가 말을 안 하고 동부지검에 혼자 갔다 와서 얘기할 때는 이거는 비정상적인 감찰 무마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여러 번 바뀌어요. 이인걸도 그래요. 그 전까지는 뭐라 그랬었냐면 비정상적으로 하지만 검찰 수사 전까지만 해도 감찰 관련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인걸이는 이거는 민정수석의 고유의 권한이고 감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사인계를 낸 이후에 검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서 뭐라 그러냐? 유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비정상적으로 종료됐다 그래요. 제대로 등에 칼 꽂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님은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가장 신임했던 박형철과 가장 같이 가까이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이인걸이가 결국은 재판정에서 검찰에 의도하는 대로 증언을 해줘버리고, 누가 봐도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는데 이거를 비정상적인 감찰 무마라고 해버리니까 검찰은 기세등등하게 조국 장관을 기소를 하고 동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쳤던 겁니다. 여태까지 스토리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처음에 이인걸은 7월 달에 1차 검찰 조사에서는 유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4달 후에, 11월 달에 가서는 비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박형철 비서관이, 처음에는 외부에서는, 압력이 들어왔지만, 감찰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박형철도 말을 바꾸고. 이런 것들은 딴거 아닙니다. 박형철, 이인걸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검찰이에요. 검사 출신이에요. 결국은 이 사건을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지네들 살라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감찰이 종료됐다라고 얘기하면 현재 박형철, 조국, 이인걸 세 명이 다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죠. 이해가 가세요? 조국, 박형철, 이인걸, 백원우 전부 감찰 무마로 다 고소 유죄수 사건으로 전부 기소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두 비정상적인 감찰 무마였다라고 하면 조국이 덤탱이를 쓰는 거죠. 조국한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고 자기는 반대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형사 사건에서는 자기는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박형철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질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정말 나쁜 인간들이죠. 자기가 살라고 정말 처음에 진술했던 정상적인 감찰 종료마저도 이제는 본인들이 검찰에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번복을 해서 조국이 감찰을 무마시켰다라고 프레임을 짠 거죠. 정말 나쁜 인간들이죠. 그러면 또 이인걸이나 박형철이가 왜 이랬을까? 결국은 본인들이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검찰과 원수가 되는 거죠. 지네 출신이 검사인데 앞으로 지네는 변호사도 해먹고 개업을 해서 해먹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조국 편을 들 경우에는 결국은 검사들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검사를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해야 될 검사들이 자 결국은 조직 폭력배들 같이 자기네 계파, 자기네 검찰이라는 조직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근데 그래도 최근에는 박형철이가 이번에 최근 재판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언론에서는 마구 박형철이 뒤에서 칼을 들이밀었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양심이 있는지 결정 권한은 그 당시에 수석님한테 있었고 감찰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표도 안 받으면 아무 불이익이 안 받고 끝나기 때문에 여러 점을 고려해서 수용했다고 말해 자신도 감찰 종료에 동의했다는 점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도 뭐 박형철은 양심이 있었는지 감찰 종료에 본인도 동의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다시 얘기했고 이인걸 특감반장은 특감반원에게는 감찰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인걸 변호사는 지난 5월 10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사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변호사 측의 질문들이 이인걸 너왜 처음에는 이게 정상적인 종료라고 얘기했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이인걸 씨 검찰에서 전화 받은 거 있어요? 라고 했더니 없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다. 이거 법미꾸라지죠.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위증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다. 법미꾸라지들이 쓰는 말이죠.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 기소를 당했지만 박형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건은 조국이 감찰 무마를 중단을 지시했다라고 하면 자기는 형사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요. 조국 장관님이 법정에서요. 이번에 어떤 거기 직관한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요. 두번큰 소리를 쳤대요. 두번큰 소리를 버럭 냈대요. 조국 장관님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국 장관님이 법정에서 검찰은 이인걸을 불러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몰아갔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직권남용의 피해자라고 진술을 하면서 사실 자기는 빠져나간 거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조국 장관님이 공개 법정에서 첫 진술을 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면 조국 장관 그 당시의 표정이 이 억눌린 게 1년 동안 그 참던 억눌림이 폭발을 해갖고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눌린 게 많았으면 그동안에 참던 것들이 억눌린 게 많았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 말도 안 되는 그 공개 재판에서 척 변론하는데 그따위 질문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알아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차분하게 얘기를 할게요. 잠깐만, 내가 자료를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참 좋은 글을 써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시 출신, 좋은 머리, 국민의에 쓰랬더니 간첩 몰아 출세하고 권력 천병 노릇하며 기득권과 결탁해서 정적 축출 앞장서고 단골집도 털어가며 많은 위인 보냈느냐. 별장에선 접대받고 벤츠 몰고 나댔어도 제 식구는 동일체라 눈뜬장님 행세하며 남의 티끌 들보 인양 수사정보 유출하고 검찰 독립 나발 불면 동네 개가 믿겠느냐. 법전 몇개 외웠다고 유아 독전 행사하고 영감 소리 듣는다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총칼 앞에 손 비비고 전주에게 굽신대며 검세 천하 만들더니 국민들이 우습더냐. 자정 능력 상실하고 짜장면만 처먹하니 정치 검찰 윤석류고 검찰 개혁 신기루네. 참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읽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예요. 검찰은 처음부터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뭐 집권남이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적당히 정경심 교수, 가장 일제 앞잡이들이 있었던, 일제 치하의 경찰들과 검사들이 있었던 독립운동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그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사문서 위조로 기소를 하면서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취임을 막으려고 했었고, 그 취임 막는 게 본인들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뜬금없이 유재수 사건을 2019년 1월 감찰 무마 사건을 꺼내서 조국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하고, 그것도 사건이 진전이 없자 결국은 사모펀드 사건을 꺼내서 결국은 조국과 정경심을 엮으려고 했고, 여태까지 이 사건이 진척이 없자 결국은 검찰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주체가 됐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 여태까지 박형철 그리고 이인걸 이런 작자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분노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을 배신한 이인걸과 박형철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